한국도 앵콜 앵콜 앵콜. 야 이거 우리 그 전사부님 노래 또 그래 그 버전. 와 와 나 솔직히 노래방 가면 저기 형 걸로 부르거든. 야 걱정 말아요. 걱정 말아요. 요새 걱정 많거든요 다들. 아, 그래요. 맞아요. 너무 좋지 이 노래.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. 어, 소름 돋았어 갑자기.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.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.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.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. 다 같이 해주세요. 미쳤다. 와 정말. 와, 대박. 야. 감사합니다. 아유, 야. 와,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대박. 와. 마지막에 형 고음 올릴 때 울뻔했죠 진짜. 아니 아이고. 아니 다 같이 해놓고서 그렇게 높이 올리시니까 다 따라보다 가만히 이렇게 웃어 먹고 이렇게. 죄송해요. 네, 네. 너무 멋있다. 그, 아이고. 이제 방송 때문에 마이크로 해야 되잖아요. 네. 근데 저기 형은 마이크 없으면 더 깡패야. 진짜? 어. 아유, 괜찮으셨다면. 너무 좋아요, 지금. 대박이었습니다. 아유, 그리고 이 장소랑 네. 뒤에 배경이랑 결혼식장에서 딱 노래 들으니까 너무 영광이에요, 아, 지금. 아. 너무 또 같이 좋은 예. 분들이랑 하니까 제가 진짜 집을 한 번도 오픈한 적이 없고. 그러니까.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. 와우. 와우. 어쩌면 마지막으로. 처음으로. 와우. 와우. 어쩌면 마지막으로. 아 그러면은 같이 다행이다. 다행이다. 네. 어떤 살고 계시는 주인공이 함께 하시는 집으로 저희 갈 수 있는 거예요.